예, 안녕하세요. 저 솔박스의 박태하입니다. 그 앞에 박현재 박사님이 그 80년대 이제 라우터, 그다음에 윤진원 상무님께서 그 90년에 이루어진 그 최초의 그 해외 인터넷 연결 부분을 말씀드렸으면, 저는 그 30년 전이죠. 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 그 인터넷이 이제 상용화되고 대중화되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10년의 기간 동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부분은 지금 이제 전체적인 타임라인으로 그 10년의 시간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이 뒤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슈로,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부분, 사람에 대한 부분, 기술에 대한 세 가지 부분으로 인터넷의 상용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용화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상용화가 안 됐으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줌이나 회사나 학교나 집에서 쓰고 있는 인터넷과 상용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90년대 상용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무도 인터넷을 쓸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쓸수 있는 사람은 그 학술망에 연결돼서 쓰고 있는 사람들 빼고는, 그 당시에는 PC통신 빼고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연대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80년대에는 앞에 쭉 설명드린 대로 한국, 미국, 일본,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많이 되고 세계에서 제일 빠른 축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비교를 한 거고요. 80년대에는 학술망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그 컴퓨터학과를 연결하는 CSNET, 그리고 미국 전역을 NSF가 그 지원했던 NSFnet을 통해서 이제 학술망이 완성이 되었고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박현희 박사님 설명드렸듯이 82년도에 이제 최초로 그 퀘이터 서울대를 연결한 SDN, 그리고 국내에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그 5대 기관 전산망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87년도에 그뭐 금융, 행정, 뭐 보안, 국방, 마지막으로 교육 연구망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거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87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형태로 약간 늦긴 했지만은, 그 주무라이 교수님의 그 게이오 대학교와 동경대, 그리고 동경기술대 연결한 주네트, 그 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많이 연구소가 모인 와이드들 해서 80년대에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사실은 나가는 패턴이나 비슷합니다. 상용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게, 최초로 이루어지는 게 94년에 국내, 그때 통신회사가 큰게두개 있었습니다. 한국통신공사 KT와 데이콤, 그리고 아이네트라는 벤처에 해당하는 회사 세 군데가 이제 그 상용 ISP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미국 경우에는 약간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상용 ISP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 학술망에서 망을 운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유넷 같으면 그 북부 버지니아 지역에서 하던 리가드암스, PSNet 같으면 뉴욕 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이제 AT&T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서 특성을 보면 나타나는 부분이, 국내가 그 텔코가 시작하는 게 오히려 미국보다 빠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그리고 그 이후에 초고속망을 하게 되는 부분도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른 형태로 진행이 되어서, 박현재 박사님이 주도가 돼서 그때 CTO로서 하신 두루넷이 실제로는 국내 해외 해가지고 굉장히 규모가 큰 거로는 굉장히 빠른 레벨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하나로 통신이라는 회사가 시작이 되고, KT-ADSL도 99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상용화가 빠른 게 영향을 줬다고 할 수도 있고, 물론 국내에 이제 밀집도가 높다든지 또는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한 부분도 영향을 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여기 나와 있는 키스트 리포트를 보시기는 어느 정도로 빨랐던 거냐면은, 2002년도에 국내가 1,000만 가구입니다. 초고속망 연결된 게 미국도 1,000만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우리가 훨씬 많이 한 거죠. 일본은 400만입니다. 그래서 상용화라는 것이 결국 학술망에서 굉장히 빠른 부분으로 넘어가서 국내 인터넷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문화, 사람, 기술 중에 첫 번째 문화입니다. 문화는 이제 그냥 제가 나름대로 오픈, 스피디, 다이나믹이라고 붙여본 건데,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특성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요새 보면은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방적이고 좀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다이나믹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30년 전에 이제 아이넷 91의 정길래 박사님이
아이넷 컨퍼런스 발표하신 그 논문에 나온 그림인데, 국내 네트워크 3개가 있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하나 SDN이고요. 이제 오른쪽이 연구망, 왼쪽이 교육망이죠. 그 당시에 이제 뭐 네트워크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하나 SDN은 요 위가 서울이고 밑에 대전인데, 서울에 한 15개 정도 이제 회사들, 여기 보면 뭐 삼성, 금성, 그다음에 뭐 약간의 대학교, 그다음에 대전 지역에는 뭐 에티 연결돼 있고, 연구망은 서울, 대전에 있으면 대부분 다 대전에 이제 연구소가 한 15개 정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그 당시에는 민내시 위주라서 동경대를 통해 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 그리고 이제 TCP/IP 써서 국립대학교들, 여기 강원대, 충남대, 충북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었죠. 제가 이 그림을 이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세 개의 네트워크가 있었지만은 굉장히, 요 다음번에 사람에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자율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 교류에 이미 통신 회사들도 빨랐다는 거는, 이미 KT나 데이콤의 연구소에 계신 분들도 이미 참여를 해가지고 계속 활동을 같이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박현지 박사님이 여기에 제일 최초로 해외 인터넷 연결하는 하나 SDN을 설계하고 이제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초고속망에 박현지 박사님이 두루네 확산한 거에도 굉장히 당연히 속도가 빨랐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오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특성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부분은, 이 하나 SDN이라고 하는 게이 양쪽에 보시면 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미국에서 NSF넷이나 그전에 CSnet, 또 NSF넷이나 그 국방성의 지원을 받아서 연결이 다된 거예요. 국내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해외 연결하는 비용이 그렇게 비싼데 불구하고 가입 기관들이 돈을 다 분담을 해가지고 내에서 유지를 한 겁니다. 물론 그 규모가 나중에 너무 커져가지고 어려워지긴 했지만, 정부의 도움 없이 망을 운영을 하고 해외망까지 연결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연구망이나 교육망까지 다 해외망을 연결하고, 상용에서도 국제 연결하는 백본을 굉장히 쉽게 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런 그 SDN과 교육망, 연구망 한꺼번에 하는 그 문화가 우리나라의 특성을 많이 반영한 문화가 우리나라 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굉장히 큰 결정적인 바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요소로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그 실제 사람들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실제 초기 학술망에 했던 사람들이 다 했고, 국내에서도 학술망에 뭐 KT 연구소, 데이콤, 그다음에 뭐 카이스트나 뭐 포항공대 등등 있던 분들이 초기 ISP에 굉장히 그 공헌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참고로 여기 이름에는 이제 제가 미처 놓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양해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90년대 초반의 얘기인데, 저 같으면은 이제 90년에 이제 전 박사님 박사과정 때딱 들어가서 한 4년 정도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94년에 이제 학위 마치면서 아이네트라는 이제 상용망 업체에 들어간 경우죠.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박현희 박사님한테 인계를 받아서 이제 교류를 많이 했는데, 여기 적은 부분 중에 제일 핵심 부분은 재미있어서 또는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에 이제 연결된 기관이 뭐 크게 잡아서 한 50개 기관이다라고 하면은, 그 SGI넷, 그러니까 뭐 기술 교류를 다 하는 거죠. 인터넷 또는 에너지,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그룹이라고 해서 운영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KR넷, 이것도 이제 전 박사님 주도하에 이제 그 인터넷 관련된 논문들을 위해서 시작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사람이 겹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멀리서도 와요. 뭐 포항공대에서도 오고, 한두 달에 한 번씩 서울, 대전 왔다 갔다 하면서 미팅을 했는데, 대전에 계신 분들도 오고, 부산에 계신 분들도 오고, 포항공대도 오고, 많이 옵니다. 근데 그때 인터넷 이 활동에 참여하는 게 사실은 그 참여 기관에 내가 대전에 있는 천문연구소다. 천문연구소에서 그때 많이 열심히 오셨는데, 기관장한테 사실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죠. 오신 분들은 다 자발적으로 재미가 있어서 온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억지로 온게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녁에 미팅이 끝나면은 항상 모여서 삼겹살에 소주를 하면서라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계시던 분들이 굳이 여기 나온 ISP에 오지는 않았더라도 나중에 보안업체나 게임업체나 다른 데간 국내 인터넷 곳곳 분야에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카이스트 전자계산소에서 스텝에 계시던 분들도
관련되신 분들은 나중에 다 보안업체나 다른데 나가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이버에 계신 분도 계시고, 보안회사 큰 데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이런 활동을 하신 분들이 90년대 전반기에 활동을 하신 분들이 90년대 후반에 상용망으로 이동한 게 국내 상용망의 빠른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점으로는 이제 세 번째 관점인데, 이거는 사실은 뭐 설명하기가 제일 쉬운 관점이에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90년에 이제 왔을 때 이미 박현희 박사님이 해외 인터넷도 연결해 놓고 조그맣지만은 국내 백본망이 다뭐 서울 대전 이렇게 연결하는 백본망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넷에서 백본을 만들 때는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게 그림은 99년도 그림이지만은 사실은 94년 시작할 때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국내 인터넷이 하나도 없고 아는 거는 있는데 망을 만든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그림처럼 설계를 합니다. 첫 번째 하는 건 이게 전국망이에요. 전국망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5대 도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다가 라우터를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삼각형으로 연결된 것처럼 이제 이중화로 연결을 해서 옛날엔 전용선이 또잘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연결을 하고요. 전국망이 완성된 다음에는 이제 그게 해외 쪽에 연결이 되고 경쟁사하고 연결이 돼야 되니까 국제망하고 연동망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망을 위해서는 실제 미국에다 보통 라우터를 갖다 놔요. 옛날 같으면 뭐 팔로알토 익스체인지 이런 식으로 라우터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연동을 하게 되는 거고, 또는 이제 돈을 내고 업스트림 프로바이더한테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경우에는 이제 KT, 데이콤, 그다음에 96년 이후에는 굉장히 대기업들이 ISP가 한 16개 정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KT, 데이콤은 절대 그 같은 조건으로 연동을 안 해주기 때문에 좀 힘들게 돈을 내가면서 연동을 했고요. 이제 ISP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아이네트가 주도가 돼가지고 킹스라는 처음에는 협의체 콘소시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각자 라우터를 갖다 놓고 무정산으로 서로 연결하는 그런 형태로 연결을 했었습니다. 킹스는 아직까지도 이제 회사 형태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학술망에서 했던 부분이 이미 사실은 여러 가지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상용망을 만드는 게 사실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대신에 스케일로 하면 굉장히 커졌습니다. 아까 요 앞에 있던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백본이라는 게 56K입니다. 굉장히 크면 512K가 있고, 56K면 그때는 고속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이제 상용망에서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45Mbps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K고 요거는 메가니까 불과 7, 8년 단위의 1000배 정도로 사이즈가 커진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집집마다 여러분 쓰는 게 이게 45메가 그때는 초고속 백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집집마다 100메가 돼 있으니까 백본은 마찬가지로 또 10년 동안 한 1000배 정도 예, 그렇게 속도가 올라간 게 되겠습니다.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30년 전에 이제 ISP라는 게 생겨가지고 여태까지 발전을 해왔고,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그냥 그 일종의 소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ISP 당시 이제 운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설계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엔지니어의 영향력이 초기에는 굉장히 막강했는데 그 이후로 급속도로 축소가 된것 같아요.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회사 내에서의 발언권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ISP 자체도 굉장히 강력하게 초기에 90년대, 2000년대에 강력하게 나갔는데 추세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관점인데 국내에 그 굉장히 교류를 열심히 하던 SG아이넷 에너지는 지금은 교류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미 90년대 후반에 이미 중단이 된 거죠. 노스 아메리카의 나노부나 일본의 재팬의 노 페이지를 지금 다시 가봤더니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국내가 오히려 텔코 위주로 상용화가 너무 빨리 돼서 그 통신 기업이라는 데는 굉장히 보안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대기업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90년대까지는 공기업이었고요. 그래서 SGI넷 미팅에 나갈 때 사실은 KT 예컨대 통신회사 계신 분들이 좀 미안하지만 그 미팅이 제한될 것 같다.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한다. 경쟁사하고 교류를 하는 거를.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고, 국내 경우에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나 넥슨이나 뭐 카카오나 다 개발자 컨퍼런스를 따로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엔지니어를 잘 활용하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ISP의 영향력 자체가 초고속망할 때까지는 굉장히 업계에서의 영향이 막강했는데, 2010년에 이제 뭐 아이폰도 나오고 모바일 인터넷으로 바뀌면서 주도권이 상당 부분 구글이나 애플의 스마트폰 쪽으로 넘어갔고, 지금 2020년대 현재에 와서는 또다시 클라우드 같은 부분도 통신 기업이 주도하고 있지만은, 방언하고 있지만 역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리드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ISP가 역시 엔지니어 부분을 좀더 존중을 하고 계속 리드를 했으면은 리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